또 다른 매실밭에 왔습니다. 여기는 주로 황매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청매실은 있습니다. 청매실 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아, 매실은 한약재로는 오매라고 합니다. 오매. 태음인 약이고요. 설산할 때 설사를 멈추는 기사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청매실은 요 씨에 약간 독이 있어서 청산가리가 되는 그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액기스를 내게 되면 약간의 독이 녹아나기 때문에 청매실은 장아찌만 만들고, 이렇게 황매실은 액기스를 내게 되는데, 너무 많지요. 아직 황매실이 작습니다. 이 밭이 3미터 있어야 하니까 아직 요거는 수확을 못하는 시기가 되고, 황미실이 수확을 하게끔, 요거 나무는 아마 죽을, 수확하게 되는 색깔은 요런 식으로 색깔이 나게 됩니다. 며칠 상간에 되게 빠르게 노랗게 되기 때문에 수확을 하게 해야 됩니다. 황미실 너무 많죠. 이 나무 하면 따는데도 한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여기 청매실 나무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오, 처음 봤습니다. 나무가 좀 다릅니다. 청매실은 이런 식으로 무성한 이파리 나는 반면에 황매실은 색깔이 조금 입이 연합니다. 연하고, 무성한 게 좀 덜하죠. 여기 중간에 청매실이 있습니다. 요거는 햇볕을 보니까 이게 복숭아 열과 되듯이 붉게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저희 이 매실밭이 3미터 있어서 온도가 확실히 좀 늦게 느는 건지 6월 말까지 이 매실을 수확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250kg 딱입니다. 열심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며칠 상간을 보두면 색깔이 노랗게 일어나서 수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이렇게 늦게 수확을 한다고 하지만 익은 채로 익어야지 따는 것이 액기스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나무에서 익힌 후에, 그리고 어머니가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다리 위에 올라왔습니다. 멀리서 보면 되게 작아 보여도 올라와 보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약간 노란 색깔이 띄면 다 익은 겁니다. 다 익었다기보다 여기서 조금 더 색깔이 나게 되면 떨어져 버립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나무가
매실나무가 이렇게 달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매실은 나무가 조금 청매실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가시 끓기는 거는 좀 덜하고요. 올해는 그래도 중간에 비가 와서 시기를 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실을 보시면 요 매실과 요 매실 이렇게 보시면 요 매실 아직 안 익은 겁니다. 익고 나면 이렇게 애기 공둥이처럼 통칠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예. 조금 수확을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이렇게 아직 짙은 녹색으로 작습니다. 다음에 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해가 나기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온도가 오르면 순식간에 커집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매실나무 옆에 이렇게 수렴이 꽤 돼 보이죠?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자두나무 경상도는 애초라고 그러는데 자두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원체 위로 커가지고 작년에 제가 위에 가는 가슴 다 잘라버렸습니다. 보면 자두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약을 잘 안 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다 상해버립니다. 요 나무들은 자두나무, 작년에 새로 심은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나무.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있겠죠? 자두나무는 생각보다 잘 큽니다. 저 위에 있는 거를 따려고 하면 또 가지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하늘 색깔이 예술이네요. 매실 익은 걸 땄습니다. 딴 것은 한 11자로 한 220kg 정도 땄습니다. 아직 많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야 될 것입니다.